그래서 채연이가 C에 12 하기로 했고요. 예. 없는데? 딴 걸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C에 12. 먼저 문장 카드 보겠습니다. 색깔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이니? 하고 싶으면. What 그렇죠. What color is it? color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It's red. It's red. 오케이. 또 색깔 물어보네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It's yellow. It's yellow. 오케이, 또 무슨 색깔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색깔 물어보는 거 확실하게 배우겠다. It's white. It's white. 오케이, 그래서 색깔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 What color is it? 제일 먼저 보이네요. 뭐가 보이죠?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무슨 뜻이죠?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오케이. 그러면 이게 what color is it? 왜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물어보는 건지 살펴보겠어요. 오케이. what의 뜻은? 그것? 아닌데요. 그렇죠. 무엇 또는 무슨, 어떤, 이렇게 물어보는 말. 무엇인지 또는 무슨 색깔인지 어떤 색깔인지 물어볼 때 쓰는 what이고요.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color의 뜻은 그렇죠. 색깔이죠. 색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what color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뜻이 되는 거죠. what color. 오케이. 그 다음에 it의 뜻은 아닌데요. 그것인데요. it은 그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고 맨날 선생님이 설명하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다라는 뜻이나 또는 그렇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누구다? 그렇죠. 비동사라 그러죠. 선생님 왜 자꾸 비동사란 얘기하냐? is만 있는 게 아니야. is만 있는 게 아니고 am도 있고요. 그 다음에 are도 있어요. am, is, are를 전부 다 비동사라고 하는데 전부 다 뜻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뜻이 똑같고 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야. 얘들 다 뜻은 똑같은데 그냥 모습만 다른 거야. 그냥 같이 쓰는 게 달라요. am은 I랑 항상 같이 써요. I am 뭐 예를 들어서 I am happy 이러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이고요. is는 뭐랑 쓰느냐? he is 또는 뭐 she is 또 It is 이렇게 같이 써요. 뭐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뭐 it is happy 그것은 행복하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are는 보통 you랑 같이 써요. you are 뭐뭐 we are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they are 이렇게 하기도 해요. you are, we are. you는 너란 뜻이고 we는 우리란 뜻이에요. they는 그들 또는 그것들 여러 명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얘들은 아랑 같이 쓰고 뜻은 다 똑같아요.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it is면 it is 하고 is it? 자, 순서가 바뀌는 거 선생님이 비교하는 거예요. it is 하고 is it 중에서 묻는 느낌이 드는 건 어느 거죠? it is. is it 중에서 묻는 느낌 드는 건 it is라고 말하는 거하고 is it이라고 말하는 거 중에서 묻는 느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묻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it is가 묻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is it이 묻는 느낌 is it이 묻는 느낌 들죠? 그래서 what color is it이 is 그것이란 뜻이니까 it은 what color 이니란 뜻이 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색깔? 이니 원래 이다란 뜻인데 묻는 문장 됐으니까 이니란 뜻이 된 거예요. What color? 무슨 색깔? Is i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색깔인지 물었더니 빨간색이라서 뭐라 그래요? Red. 오케이. It's red라고 그러죠. 그럼 i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아니, it. It is 해주린 말이에요. It is. It의 뜻이 뭐였죠? 이세 뜻이 뭐였더라? 그것이란 뜻이라 했죠. 그것. Red의 뜻은? 빨간. 그렇죠. 빨간, 붉은 이란 뜻이죠.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왜냐하면 어떤 장미. 장미는 장미인데 빨간 장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장미? 빨간 장미.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장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떤 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이란 말에 해당되는 거. 어떤 장미라고? 빨간 장미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죠? 어떤 시? 오케이. 근데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오케이. 그 is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비동사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했습니까? 어떻다라는 무슨 시가 된다? 오케이. 선생님이 네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채연이가 다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red만 있으면 빨간이라는 어떤 시인데 is red가 되니까 빨갛다라는 하다시로 바뀐다 했어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어떻다라는 하다시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it은 그것이고 is red가 빨갛다니까 it is red의 뜻은 그것은 빨갛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yellow의 뜻은 뭐겠어요? yellow의 뜻은 노란이란 뜻이죠.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꽃? 어떤 꽃? 노란 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B동사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합쳐져서 어떤 시 앞에 B동사가 있으면 뭐로 바뀐다? 하다시라는 어떻다라는 하다시가 된다 했죠. 노랗다가 된 거죠. 그것은 노랗다가 된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Black. Black.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lue.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뭔데? A,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고? A가 됐고, blah 됐고, 크 소리는 누가 내주죠? CK가 내주는 거예요. CK가 큽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Black입니다. Blac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나나. 그렇죠. 이 소리가 바. 얘는 나. 얘도 나. 합치니까 바나나 됐죠. 바나나. 무슨 시죠? 오케이. C에는 네 가지 C를 꼭 알아두라 했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하다시, 뭐뭐 하다, 달리다, 먹다, 놀다. 그 다음 또?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시라 했죠.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시. 오케이. 그 다음엔? 어떤 시. 이름시를 꾸며주는 어떤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엔? 어찌시.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 예를 들어서 먹다 라는 말이 있어. 그럼 어찌 먹다 많이 먹다, 조금 먹다, 빨리 먹다, 천천히 먹다, 이런 말들,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보고 어찌시라 합니다. 어찌시는 하다시나 어떤시를 꾸며주고요. 어떤시는 이름시를 꾸며준다. 어떤 것을 만든다 했어요. 이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나나는 무슨 시일까요? 이름시죠. 무엇을 먹었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라 했죠. 바나나를 먹었어. 무엇을 먹었니? 했더니 바나나를 먹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름시입니다. 다음 white.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
Why? 우, 얘가 소리 안 나고요. I가 무슨 소리 됐죠? I. 그래서 why. 그 다음에 그렇죠. 하고 소리 안 나는 이가 심심해서 얘한테 가서 이름 물어봤더니 내 이름 뭐다? I다. 그래서 얘가 white가 되는 거네요. Whit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ellow. 그래서 이까지 소리가 예. Yeah. Yellow. Yellow. 됐죠. 얘가 yellow네요. Yellow. 오케이. 그 다음에 green. Green죠. 아이고야. Green. 그래서 green은 그 r. 그 다음에 e 소리 남았는데 e는 ee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 n 그렇죠. 얘가 green이죠. Gre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lu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lue. 됐습니까? e가 소리 안 나고요. u가 가진 소리 세 가지 뭔데? 중에서 뭐가 됐다? 우 그렇지. blue. 됐습니까? 오케이. 체온이 엄청 늘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과는 apple. 그래서 얘가 에. 그 다음에 푸 소리 나는 p가 근데 두 번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으 소리 나는 l.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e 했더니 apple이 완성됐네요. apple. 오케이. 그 다음에 색깔은 color. 이거 좀 쓰기 까다로워. 그렇지. color. color. call, a, her. o가 두 번 들어갔는데, 한 번은 어 됐고요. 한 번, 두 번 다 어 됐네요. o가. ok, color, 아니고 color입니다. color. ok, what color is it? 보이네요. ok, 그 다음에 빨간. red. ok, 이렇게 쓰죠. ok, 그래서, 저, red는 무슨 씨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과를 보라고? 어떤 사과? 그렇죠. 이름씨를 꾸며주고 있죠. 사과가 이름씨인데. 다 고쳤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많이 틀리면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이름 뭐 제대로 한 거예요? 어? 어떻게 생각해요? 지호 생각은? 선생님은 뭐 그냥 대충 하고 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날 했던 거 그날 바로 시험 치고 한 2시간쯤 학원에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대로 하세요. 자, 이다 있다입니다. 이다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he, she, it과 사용되는 is. he니까 is가 보이죠. he is a boy. 얘는 소년이라 뜻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소년 있다야, 소년 이다야. 그는 소년 있다야, 그는 소년 이다야. 그렇죠. 이다랑 있다랑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라는 뜻이 된 거죠. 오케이, 잘했습니다.